가만있어. 그러면 굶식이 결혼식 갔다가 곱창 먹으러 갈까? 오지 마. 왜? 딴 데 갈 거야. 빨리 우리 먹으러 간다고. 너 몇 시라 그랬지? 3시에요. 어. 시간 딱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밥 먹어, 맛있어. 왜? 웨딩에 잔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냐? 응. 나도 걸렸는데. 약 갖고 올걸. 병원 안 갔지? 갔어. 갔어? 많이 아팠나 본데. 아, 아파서 아니라 주사 맞았어. 어? 주사 맞았어. 아니? 맞아야지. 아, 코, 콧물 나. 콧물. 약만 타왔어. 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다다음에 또 갔어. 주사 또 맞았어. 아아아아. 성재가 목에 잠겼어요 지금. 의사 비만입니다. 아, 코 감기면은 답답하지. 나도 그래. 담배를 펴서 더 안 낫는 것 같아. 목 감기 이런 게 나이도 있고. 답이 없어. 어때? 노래 부르는 거야? 아 이거 바닥에. 아. 나 방금 카메라 꼽을게. 카메라 꼽을게. 일단 이사 집에 갈게. 오늘 거봐. 이사에서 모자를 들어가다. 볼펜 주세요. 됐어. 넣는 건 알려줄까? 아, 어떻게 되겠습니다. 숙보. 정신없이 사는 바쁜 2030 직장인 왈. 나는 타임포워다. 개인 시간 부족해.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정신없이 사는 바쁜 2030 직장인 왈, 나는 타임푸어다, 개인 시간이 부족해 였습니다. 타임푸어는 네, 시간이 가난한 사람. 주 52시간제 시행 후에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 시간은 써도 써도 부족한 느낌. 실제로 2030 직장인 70% 이상이 자신을 타임푸어라고 느끼고 있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강관리와 인맥, 휴식과 잠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뒤에 이렇게 푸어가 붙으면 원래 그 푸어 앞에 붙는 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다른 거를 못하는 푸어를 얘기하는 건데 타임푸어는 그냥 시간이 가난하다 이렇게 뜻으로 통하나 봐요. 네. 카푸어 하면 카에다가 뭘 올인. 예, 그런 느낌인데. 자, 여러분은 베텐푸어, 베텐의 모든 것을 올인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타임푸어 말고도 헬시푸어, 슬립푸어, 피플푸어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텐러들에게는요. 아, 살푸어 베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몸부어라고 하신 분 있고, 곱푸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곱창스님이죠. 자, 내일이 일요일이라서 여유있는 토요일 밤은 남의 고민 들으면서 속 터져야 제맛이죠. 오늘도 베텐러들 고민을 갖고 정용국 씨가 나와 있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곧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제가 그 감기 여파로 제대로 된 감기 아닌 것 같고 그냥 코가 이렇게 좀 막혔어요. 예. 코프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코가 막혔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코에 뭐 좀 뿌리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맹맹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고민사연은 토요일 게시판 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배태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와, 그 코가 막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막힌다고?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렇게 거대한 게 어떻게 막혔냐 그래서 아프면 좀 쉬어라 아프면 후배들 시켜라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딱히 아프진 않습니다. 코가 막힌 거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60개 치킨 성원 에드피아 난민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유한약행, 명륜진사갈비, 따수미 난방텐트, 자람치킨, 유유제약,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동탄호수공원 라크몽, 족발야시장, 현대오일뱅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대방건설과 함께합니다. 코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고민 상담을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나마 성공 타율이 제일 높은 개그맨 정용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저도 감기 걸렸어요.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목, 콧물 다. 네. 콧물이 좀 나시나요? 콧물도 나고 뭐 목도 많이 아프고. 아 근데 목소리는 그래도 듣기에는 다르진 않네요. 내가 딱 봤을 때 저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두 번 갔었거든요. 형제 씨 딱 보고 아 난 좀 덜한 거구나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 저는 뭐 딱히 열이 나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코만 막혔어요. 그게 되게 아파 보여. 그렇죠. 네. 듣기에 네. 라디오는 잘못됐죠.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불편한 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청취자분들이 불편하죠. 네, 많이 불편하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를 공격하는 청취자들을 이참에 굉장히 괴롭히고 열받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방송 오래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 듣고 있는 것만큼 또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 환절기라서 진짜 예. 병원에 사람 너무 많던데요. 그래요? 네. 저는 이비인후과 갔는데 거기 뭐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네. 오래가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코맹맹이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 쓰이면서 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출 조사 기간도 아니라서 끝났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네. 네. 자, 배텐에서 고민 상담을 시작한 지가 9개월쯤 됐는데. 9개월이요? 예. 이것 때문에 뭐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좀 해달라. 금융 상담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안 드립니까? 예, 네,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나 한 4년 된 것 같은데? 예? 아, 그냥 저와 함께 하면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저 한 4년 된 것 같은데. 딱히 정영국 씨가 뭐 퀴즈 코너를 하든 아니면 연애 상담 코너를 하든 뭘 하든 어차피 정영국 씨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거기서 어깃핀다. 9개월. 네. 짧다. 아, 이번에 근데 후기 문자가 왔어요. 네. 익명으로 역시 후기도 보내셨는데 10월 말에 수영 사연을 보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네. 용국수님의 조언에 큰 깨달음을 얻고 여자분께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물론 마신 건 아니고요. 남친 없는 것도 확인했고 수영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되든 안 되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보겠습니다. 그 수영 네. 아침에 오는 여성분한테 관심 있다던 분. 저 기억납니다. 예. 커봐요 일단. 남자는 무조건 용기 내서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결단이 딱 나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절대 모릅니다. 수영 그때 뭐 안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계속 다니시는 거 보니까 좋아지겠는데요 이제. 따뜻한 차도 준비해주고 뭐 수영 갔다 나오면 추우니까 뭐 큰 타월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하면 더 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희가 그 정영국 씨의 상담들이 다 막 나가는 상담들이라 그렇죠. 사실상 크게 청취자분들한테 와닿는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냥 웃고 말라고. 난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심지어 거기서도 제일 성의 없이 한 연애 상담에 네. 피드백이 왔어요. 성의 없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의 있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성의 없이 들었어요. 아 끝나고 밖에 나가서 네. 얘기해라. 아니면 뭐 앞에서 얘기를 해라. 그걸 딱 됐잖아요 지금. 그 만약에 얘기 안 했으면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가 사람 하나 살린 거네요. 그 만약에 이 두 분이 잘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나 봐요. 그 저희 덕분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 보통 우리가 이게 남녀가 아, 첫 만남 눈빛 교환할 때부터 바로 노후 계획까지 가지 않나요? 제목이 약간 수영장에서 생긴 일인데 지금. 네. 일단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 네. 너무 갔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형 어디까지 가요? 네. 네. 코가 막혀서 그래요. 네. 저의 핵심은 코입니다. 저의 방송은 코에서 나와요. 어. 코가 막히니까 좀. 이상하네 오늘. 네. 자, 아, 8699님. 용구가 형도 용구인데 곱창 가면 서비스 있니? 없어요, 형. 이 형 누구예요? 뭐 하는 형이에요? 이름이 용구이신가 봐요. 왜 갔다 그냥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반말로 보내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청취자분들이 반말로 친근감 표시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싫어요. 그래? 형 싫어해요. 싫대요? 용구 형? 형 싫어요. 예. 형이니까 형 대원 해드리죠. 예. 네. 1141님. 배텐 열심히 듣고 있는 고1 여고생입니다. 여고생이 토요일 방송을 듣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정영국 삼촌 정말 말하시는 것도 재밌고 개그도 재밌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을 모르겠어요. 예? 목소리는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공부 전용폰이라 검색도 못해서 답답해요. 생김새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공부 전용폰은 검색이 안 되는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 그럼 구매할 때 공부 전용폰을 구매를 하는 건가? 몰라요. 부모님이 그걸 사주시나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검색이 안 되면. 투지인가? 아, 공부? 근데 이걸로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인강만 들을 수 있는 폰이 있대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심심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좀 처지고요. 머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요. 몽타주에 뭐야? 일단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요. 그렇죠. 머리가 추우니까요. 모자 안 쓰면 엄청 춥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탈모는 없어요. 탈모 없는데 머리를 밀었습니다. 네, 모발이 좀 얇아서 기만자. 차라리 민 게 낫고요. 아, 그따구로 생겼습니다. 네. 스님처럼 생겼다고 하신 분 있고. 비슷해요. 그 스님 머리에서 한 3일 정도 자란 머리 있죠. 네. 그게 제 머리입니다. 아, 그렇죠. 눈 맞아본 적 있나요? 모자 벗고? 네, 맞은 적 있죠.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맞으면 맞는 순간 네. 머리에 열이 있기 때문에 네.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렇죠. 네. 근데 쌓이는 사람이 가끔 뭐 만화나 뭐 이렇게 아 그런 분들은 예. 이미 너무 모자를 벗고 다닌 지 오래돼서 두피에 감각이 없어진 분들이에요. 얼었어 이미. 예, 네, 여기에. 아. 네, 얼어가지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모자를 벗고 다녀가지고. 아니 그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네. 보면은 쌓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썹에도 쌓이고 이거는 머리털에 쌓인 거고 저는 살에 붙은 거잖아요. 살은 안 된다? 네, 살은 바로 녹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거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그냥 갑자기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고요.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셔도 됩니다.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휘핑크림. 아, 죄송합니다. 아니, 휘핑크림이래잖아. 머리에 눈 쌓이면. 차가워요, 여러분. 맞으면. 아이스 휘핑크림. 휘핑크림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역시 보내셨습니다. 여자친구와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최근 여친이 저에게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겠고 전보다 스킨십도 적고 연락도 늦고 너무 불안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마음이 식었다. 식었네요. 네? 식었다고. 아, 이거 그냥 식은 것이다. 식었죠. 다 식은 것이다. 완전 식었지. 네. 연락도 늦고 너무 불안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 굉장히 미인이신가 봐요. 네. 아니, 그건 모르죠. 아니, 원래 남자들이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아니, 내 여자면 무조건 불안하죠. 그래요? 무슨 얘기?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쳐. 아니, 속마음으로 뭔가 얘기한 것 같아서 쳤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그랬어요. 본인이 이렇게 느끼면 연애를 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사연을 보낼 정도면 몇 번 더 느꼈을 거고 생각한 게 맞았을 거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안 좋은 일이면 백발백중입니다. 네. 네. 환승? 네, 환승인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바람을 또 남자만 피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게 환승인지 아닌지 그냥 본인이 싫어진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사귀었던 남자분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연인 사이에서 이런 건데 결혼을 했으면 집에서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보는 거지. 그래요. 네. 뭐 딱히 뭐 환승이나 이런 극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냥 식어서 떠나가길 원하는 상태. 의무로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권태기가 빨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맨날 데이트하는 게 패턴이 다 정해지다 보니까 밥 먹고 영화관 갔다가 발에다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나도 뭐 심장에 두근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의무감으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걸 여자친구가 더 빨리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애정이 없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넌 선능력이야, 합정력이야, 왕심력이야, 뭐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역들을 대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위기다. 네. 위기인 건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니고 마음이 그냥 떠나가고 떠났다. 있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돈이 필요하죠. 돈으로 잡아라? 아, 일단. 뭐 선물이든지. 예? 선물이든지. 선물. 아, 선물이라고 하시려고. 지금 땡이 아니라. 아니, 더 큰 걸 싫어하겠어요. 예. 선물이든지. 선물. 뭐 여행이든지. 둘이 같이 가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뭐 새로운, 말 그대로 뭐 꺼리가 생기면 더 좋은 건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똑같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행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다른 환경에 두 사람을 한번 놓아보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위해서 같이 여행 가고, 널 위해서 비즈니스 준비했어. 비즈니스 같이 타고 가고. 아, 비즈니스 타야 돼? 네, 이코노미. 아, 멀리 가야 되네, 일단. 이코노미면 헤어져요. 이코노미 유럽 4시간이면, 유럽 14시간이면 헤어집니다. 아, 권태기 왔는데. 허리디스크 같이 이코노미 타면은 헤어진다. 허리디스크 같이 와요. 아, 일단 비즈니스로. 일단 프리미엄 이코노미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그 나눠져 있는, 커튼으로 나눠져 있는 비즈니스 있죠? 예. 180도 누워지는데. 예. 거기 가고.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오면? 좋죠. 근데 이제 유럽을 가는 15시간 걸린다. 이코노미인데. 옆에 이제 성재 씨 같은 사람 앉아 있어, 가운데 껴 있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요. 네, 돈이 필요하죠. 채팅 씨는 그냥 헤어지자라고 하시면 있고. 아, 잡고 싶으면 다녀와서 헤어지면 어떡하냐고. 그 여행지에서 결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먼저 오고 나 늦게 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사실상 품맥골 폐지 기념 여행이랑 비슷한 거냐고 싶었는데, 아, 저희도 그랬죠. 이미 프로그램 폐지를 눈앞에 두고 이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이런 거 어떨 거야? 아예 네. 이별 여행이라는 테마를 잡고, 네. 그럼 오히려 잃을 게 없어 보이고. 이별 여행을 왜 같이 가?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가자, 파리. 이렇게 가서,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꼭 파리까지는 아니어도, 네. 한 6시간 거리. 여자분이 안 가실 것 같은데, 되게 네. 의미 없기 때문에. 아, 이별 여행은 아니고, 네. 그냥 가요, 일단. 가서. 네. 그냥 일단 여행 우리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좀 위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아, 그러니까 테마를, 야, 우리 이별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통 그냥 가는데, 뭔가 서로 직감하면서.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 슬프죠. 느낌에 별로 들뜨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성재형 이별 여행 해봤나 봐. 하고 싶은데. 이별할 땐 보통 많이 의미를 안 두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묻혀지거나 흘러가는 건데, 거기에 굳이 의미를 두기엔, 아,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명으로 보내신 이 위기의 남자에게 용국이의 일치, 아니죠,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늦었고요. 그걸 바로 늦었대요. 아, 늦었지. 이건 그리고 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꺼졌지. 이 정도 됐으면. 그래요? 그쪽에서 껐어 지금. 어. 네. 안 붙어요 다시. 딴 데로 옮겨 타면 됩니다. 아, 본인이 환승을 해라? 네, 본인이. 아니, 이건 어차피 불이 안 붙어요. 물을 부었다고 거기다가. 다시 불이 안 붙죠. 딴 데로 옮겨 타야지. 아, 네. 자, 베테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정용국 씨 개인 의견이고요. 그렇죠. 네. 전 만약에 직감을 했으면 저도 뭔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선환승. 아, 선지 타격을 해. 선제 타격을 해라. 네, 먼저 갔어.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나중에 뭐 헤어져도 특별히 아쉬움이 없죠. 알겠습니다. 네. 개인 의견 잘 들었고요. 네네. 네. 자, 이제는 용안상담소 가보겠습니다.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정용국 씨가 강한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익명으로 왔어요. 항상 익명이죠. 최근에 결혼한 새신랑인데요. 제가 결혼식 참석하고 축의금까지 냈던 형님들 3명이 참석은커녕 축의금 전달도 없었어요. 그 형님들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본인들 결혼식 갔던 걸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걸까요? 당시에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리 큰 금액을 부조하진 못했는데 축의금 식대 계산하고 안 온 셈 친 건지 이들의 계산법 생각이 궁금합니다. 알고 안 왔지?
알고도 안 한 거지 이건.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아까운 거죠, 그렇죠? 예. 예. 요즘 결혼 진짜 많이 하네요. 사회 초년생 때 본인이 축의금으로 낸 게 뭐 크진 않았다. 저는 한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항상 홀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2만 원에서 중간에 만 원 딴 거 산 거고. 예. 빼돌린 거니까. 3만 원 봅니다. 예, 3만 원 정도 보는데 네. 아, 세 분이면 9만 원. 그렇죠. 근데 요즘 식대가 보통 한 2만 7천 원. 2만 9천 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결혼식장이? 예, 식대가 기본. 보통 그 정도 해요. 네. 하니까 뭐, 퉁치자. 이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형님들은 그냥 안 오고 싶어서 안 왔고. 예. 뭐 본인이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을 같이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전달할 만한 특별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지나간 다음에 결혼식이었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결혼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지 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아쉽나? 저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죠. 안 온 거에 대해서? 예. 축의금도 안 오고? 네. 이럴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좀 더 미안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단체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누구누구누구님 이름 바꿔서 앞에 네. 내용은 똑같고 덕분에 결혼식 잘 치르고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 있죠. 그 사람은 안 갔잖아. 예. 근데 그 문자를 받잖아요. 좀 미안해요. 사람이 좀 미안하거든. 아, 단톡방은 아니고 단체 네. 문자. 문자를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너무 와서 격려해 주셔서 잘 살 것 같습니다. 보내면 연락이 먼저 와. 미안해 못 갔어 이렇게 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 근데 만약 이걸 안 하잖아요. 이 사람 안 왔으니까 안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잊혀지는 거야. 그렇군요. 예. 근데 왔다 간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왔다가 이제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까 흐뭇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 걸렸나 이럴 수 있거든요. 연락이 먼저 오죠. 그때 받아서 밥을 먹든 돈을 받든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저희 SBS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뭐 경조사를 치른 분들이 네. 전체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시기도 해요. 아니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시기도 해요. 문자 네. 보내시기도 하지만 네. 감사하다. 네, 그렇죠. 잘 치렀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전체에게 전 직원에게 보냈다는 게 알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이름을 넣어야지 앞에. 성재 형님 덕분에 결혼식 잘 치르고. 그걸 왜 단체로 보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단체 내용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름을 넣어서 왔다 간 것처럼 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아. 난 안 갔잖아. 근데 문자가 왔잖아. 심지어 이 형님들 이름을 넣어서. 그렇죠. 네. 와, 그건 완전 타겟형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연락이 온 데니까. 아, 그러네요. 아, 미안해, 못 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름만 바꿔서 갈 수도 있나요? 만약에 할 때 이름 지우고 다시 또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아, 복붙을 계속해라? 예. 네, 보내야죠. 특히 일단 이 세 분한테 보내보세요. 연락 한 명 옵니다. 그래요. 그때 딱 잡는 거죠. 뭐 어떻게 잡아요? 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형이 못 갔어. 아, 그래요? 아, 전 형 바빠서 오신 줄 알았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밀 타격이네. 네, 그래서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아, 두 번째는 오실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실수했으면 두 번째는 오겠죠. 2회차 결혼. 네.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시고요. 네. 라붐의 상상 더하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오시겠지. 내가 예전에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 후배 결혼식인데 안 갔어. 문자가 온 거야, 카톡으로 이만하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경험담이구만.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야, 못 갔어. 예, 선배님. 뭐 괜찮습니다. 계좌 불러. 보내줄게. 했어. 걔가 막, 왜 안 왔어요? 이게 아니라, 더 공손하게 나가니까 더 미안한 거야. 특히 이런 날 안 오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좀 늦게 일어난다거나 그 전날 술을 마셔서 일어나기 싫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채권 추신 문자. 네. 정중하고 공손한 그렇죠. 채권 추신 문자다. 덕분에. 알겠습니다.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방송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4686님. 네. 여자 베텐러입니다. 헐. 네. 토요일에? 네. 아까는 여고생이 있더니.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죠. 말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군필이신 것 같고. 아, 곧 막대 과자데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저는 입사한 지 4개월 된 신입사원인데 회사에 과자를 돌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작은 회사라서 저 다음 선배님이 5년 차라서 선배님께 묻기도 애매하네요. 챙긴다면 마트에서 파는 거 사다 드리면 될까요? 팀원은 5명이고 같은 층 사람들 다 챙기면 10댓명 됩니다. 사연 자체가 예. 여자분이 많네요. 남자들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도 고민하죠. 이렇게 신입사원들. 디테일하게? 신입사원도 고민해요. 예. 좀 약간 여자분인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트에서 싼 거 있잖아요. 막대 과자. 예. 두 개. 초록색, 빨간색. 네. 그거 사서 리본으로 묶어서 다 주지 마시고 같은 팀 5분. 5분한테 이렇게 조그맣게 그 카드 형식의 편지라고 해야 되나?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글 있죠? 그걸 이렇게 탁탁탁 붙여서 주시면 굉장히 아,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느낌에. 다 돌리는 건 솔직히 좀 오바고요. 그 정도만. 10명 정도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깨진 건 아니네, 그죠? 그래도 근데 그렇게 열정을 할 필요가 없고, 보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랑 저쪽이랑은 좀 다른 건데, 너무 오지랖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선배님이 드리는 거예요. 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이거 솔직히 먼저 주는 선물에 대해서 내가 이걸 꼭 다시 줘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날을 기념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나 신입사원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이쁨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채팅창에 성재형 짱짱맨님 아몬드 누드 기분이 제일 좋음. 누가 물어봤나요? 본인이 사서 드세요? 예. 예. 이상한 거 보면 참견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막 되게 비싼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없어서 먹사 먹는 과자도 아니고 그냥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그냥 빨간, 초록 묶어갖고 리본 하나 달고 이렇게 리본이랑 메모는 좀 귀찮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 근데 사실 주기만 해도 이게 감지덕지지 않습니까? 너무 툭 먹어요. 안 먹어 씨. 누가 멘트를 먹어요 이런 아, 드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거. 빼빼로데이를 하나 드립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아 이거 오늘 날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주셨는지 뭐 어디서 경품에 당첨됐는지 이걸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재 씨 차장님이라 그랬죠? 네. 배 차장님 뭐 감기 조심하시고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난리에서 이렇게 써줬잖아. 귀엽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정통이 네. 난 것 같습니다.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다 주었다. 뭐라 오다 샀다. GS25. 이상이 많이 하는데 오늘. 네. 자, 4686님께 여성분입니다. 네. 1침 잘 부탁드려요. 용국이 1침. 저도 주세요. 왜? 어, 이왕 하시는 거 그냥. 네. 네. 자, 네. 익명으로 보내신 분. 저희 보내주시면 잘 먹으니까. 저희도 좋아합니다. 성재 씨 좋아하잖아요. 예. 네. 네. 아, 이제 또 이때 되면은 또, 또 많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진짜? 예. 네. 아무도 못 봤는데. 그요? 아, 내가 없었나? 그날? 11일 날? 그렇죠. 성재 씨 보내주지 마세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잠깐만. GS25는 네, 상품. 실제 상표명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GS20.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고. 많이 아프네, 오늘. 네. 네. 아, 아프지 않은데. 병원 다시 가야겠네. 코가 막혀가지고. 난 아까부터 지금 막대까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상해졌는데. 죄송하다고요. 네.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적어요. 5만 원이요. 소액 상담 안 해주는데. 아, 진짜. 현금으로 빌려준 거라 어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다. 그냥 입 닫고 있어도 될까요? 네. 1침 가시죠. 용국이 1침. 내가 줄게 그냥. 계좌 부르세요. 내가 줄게 그냥. 정말? 네, 내가 줄게요. 네. 꺼내놓으세요. 네, 아, 나 계좌 부르세요. 무조건 보내지 나는. 계좌 부르세요. 네. 계좌 네. 부르세요. 아니 5만 원인데 무슨 증거를 찾고 있어 지금 여기서. 채팅창에 형 나도. 형 저도 주세요. 아, 나야 형. 1번만. 1번만. 네,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부르신 분 있어요. 응? 계좌번호. 어. 여기서 계좌번호 잡고 있는 거야? 네. 추잡하다 진짜. 추잡해. 예. 네. 이게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무조건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와, 진짜 추잡하게 줄 서는 분들 너무 많다. 아니 실제 계좌번호 잡고 계세요. 아니, 그 제가 아는 지인이 경찰서에서 네. 이제 그 형사로 있는데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근데 하루에 4명, 3명 이렇게 온대요. 자기는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해주고 이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왔어. 왔는데 PC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예요? 7,600원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 진술서를 쓰다가 노트북을 접고 10,000원짜리를 줬대요. 됐어 이제 가 하고 있다가 다음날 걔랑 걔 친구가 다시 온 거야. 형사님 얘도 못 받았어요. 넌 얼마야? 11,400원이에요. 15,000원 가 하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예. 걔가 또 온 거예요.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너 이제 가 그냥. 이분들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되게 다급한데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 하긴 좀 그렇고 저는 드릴 수 있죠. 그래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용 받으셨는데. 채팅창에 그 경찰서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아, 형 그럼 두 명까지는 주는 거야? 물어보셨습니다. 아 진짜 추잡하다. 예. 그렇네요. 예, 이분들한테 지금 불지르셨어요. 예.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친구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예,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ATM 경찰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대단하신 분들이다 진짜. 자 이분 해결됐죠 그러면? 네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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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님. 지금 월세가 엄청 싼데 대신 좁고 밖에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여기 월세가 너무 싸요. 몇 년만 참자 이런 기한을 두고 싶은데 얼마나 참으면 될까요? 참고로 저는 입사한 지 1년 된 회사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뭐 몇 년을 잡는다고 하기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돈이 얼마나 빨리 모이느냐에 기준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뭐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모이면 그때 나가겠다. 그게 낫죠. 돈을 2년. 모아서 네. 그 목표에 맞게 나가라. 네, 뭐 2년 있다가 가겠다, 3년 있다가 가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맞아야 집을 이사를 가듯이 뭐 특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아, 2년 있다가 더 잘못됐어. 그럼 더 밑으로 가는 거고. 네, 잘 됐어. 그럼 좋은 데로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얘기하신 게 엄청 싸다고 얘기하셨는데 밖에 뭐 큰 소음을 제외하고는 사실 근데 특별한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이어폰 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솔직히 집에서 잘 때는 요즘 뭐 편하게 자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많이 절약이 되면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괜찮죠 저는. 그렇군요. 네. 아, 이사 비용도 주시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제가요? 네. 잘못됐네요. 맞아, 이사를 잘못하면 금액도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네,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이사를 또 가면 꼭 그 집에 필요한 게 눈에 보여요. 새로 뭘 사야 돼.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약을 할 거면 여기서 사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나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번화가에 살아봤는데 사람 미칩니다. 얼른 이사하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번화가 되게 비싸지 않나요? 번화가가 비싼 데도 있고 네. 번화가인데 시끄럽고 막 밑에서 고기 굽는 냄새 올라오고 그런 경우 있죠. 밑에 2층에 입주했는데 네. 1층이 편의점이다. 1층이 돼지갈비집이다. 죽음이죠. 저희 예전에 그 장사할 때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근데 위층이 저기 빌라였거든. 네. 거기서 소리 지르더라고. 뭐라고? 먹고 싶으니까 그만 구우라고. 아 진짜로 아저씨가 그만 구워 거기. 예? 아 먹고 싶잖아 밤에. 그만 구워.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그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예 먹고 싶죠 사실. 그럼 어떻게 우린 팔아야 돼? 저도 사실 1층이 돼지갈비집이면 네. 사실 냄새가 매캐해서 싫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을까 봐 싫을 것 같아요.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밤에 혼자 있다 보면 그런 냄새들은 또 높은 데까지 잘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뭐 사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아저씨가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야. 욕만 하고 천만 닫았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자, 1137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냥 이번 생은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 아끼면서. 그렇죠. 여기 금액은 안 써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정확한 상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꼭 이런 상담하실 때는 금액. 금융과 관련이 됐으면 지역과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증인이 누구로 왔는지. 아, 지역도 있어야 돼요. 네, 임차인이 누구인지, 네, 몇 년 계약 기간인지,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그렇죠.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이제 그 사장님 대하는 법, 월세 깎는 법, 뭐 수도세 아끼는 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고 월세 밀렸을 때 욕 안 먹는 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자, 싼 데는 이유가 다 있고요. 컨설팅 해드릴 때는 특히 금융 관련은 저희가 그 항목을 잘 채워서 보내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이제 자금 상태, 수입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채권, 채무 이런 거 다 따져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내드리죠. 등기등본 볼 필요 없고요. 네, 인가 필요 없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 아츄. 월세가 싸다 그러면 50만원 미만인가 보다. 근데 주인가 많이 올랐다. 요즘 50만원 집이 없을걸? 왜 한숨 쉬어야 정아. 길거리에 살아 그냥. 뭐 어때? 길거리에 살면 되지. 누우면 내 땅이지 뭐. 집 있어? 없잖아, 월세 살잖아. 좀 용기가 생겼네. 응, 나보고 유래 삼아. 나 계속 월세 살 거야. 여러분, 월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난 좋다고 봐. 솔직히 집 사기는 힘들고. 어떻게 사? 부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익명으로 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익명 최님. 네?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자꾸 제 옷을 빼서 입습니다. 여자들은 남자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저는 여자 옷을 입을 수 없어서 복수도 못하네요. 대판 싸웠는데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하면 제 옷을 좀 안 입을까요? 그렇죠. 오빠 된 도리로서 동생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 무슨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옷을 자꾸 뺏어서 입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렌탈을 해야죠. 무슨 렌탈이요? 옷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산 지 얼마 안 됐어. 이거는 돈을 받아라? 네, 돈을 받는 건데 동생한테. 동생이니까 이거는 너 입을 거면 떡볶이. 떡볶이 사라. 떡볶이 정도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우터다. 요거는 치킨 정도. 내 옷 입고 나갈 때는 무조건 뭐 사들고 들어와.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 드라이 클리닝 다 내가 할 텐데 자꾸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되니까 난 어차피 네 옷을 안 입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래가 필요하지 않겠니? 얘기를 해놓고 외출할 때는 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일단 편하게 보세요. 고객님 기대는 거지 그다음부터. 좀 그렇게 할 것 같아. 괜찮네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여동생분도 옷 사는 돈을 딴 데 쓰시고 그냥 옷을 오빠 옷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렌탈로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오빠가 복수한다고 동생 트셔츠 입고 쇼파에 앉아있으면 되게 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캐릭터 늘려놓을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이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화장품을 뺏어 쓰자고 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 이상해 보여요 그러면. 왜요? 화장품, 어떤 화장품? 아니 무슨 립스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보통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여동생이니까 화장품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수분크림이라든가 네. 선크림이라든가 남자들도 써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로션. 그거를? 예. 그게 더 싸지 않을까? 비싼 거 쓰시나? 비쌀걸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가 화장품 예전에 4종 세트를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부지런해야 바르더라고. 승질나서 못 바르겠어요. 조커분 정하고 싶습니다. 조커분 정하고 있자. 예. 여동생 화장품으로. 근데 진짜 이것도 여자분들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보면 와서 메이크업 지우고 네. 하나 바르고 두 개 바르고 세 개 바르고 네 개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난 이걸 못 하겠더라고 그냥. 씻고 나와서 그냥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바르는 것도 귀찮죠. 네, 본인이 복수하려다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내버려 두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게 보통 주름 개선 크림 아니면 아이 크림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손에 바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옷값만큼 당합니다. 아이 크림 손에 바르면 대판 싸웁니다. 엄청 싸우죠. 옷 찢어놓을걸요? 예, 네, 찢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게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예, 네, 그냥 귀엽게. 어차피 떡볶이 사오면 너랑 나랑 같이 먹을 거 아니냐. 치킨 사도 나랑 같이 먹을 거 아니냐. 나도 난 내 돈 갖다 여기다 투자하는데 너 공짜로 쓰는 만큼 이렇게 먹자. 그럼, 오케이? 이럴 수 있어요. 갈색병에 있는 화장품을 바디로션으로 써보자. 그 갈색병에 있는 게 뭐예요? 갈색병이 그, 있어요. 그, 결혼한 분들이 특히. 네. 해외 나갈 때 면세점에서 요거 한 병 사와 하는 거. 몇십만 원 하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건데
엄청 효과가 좋고 비싸요. 그런 건 이제 그거를 핸드크림 쓰면 발 뒤꿈치에 발라야 돼요. 각질제 발 뒤꿈치에 바르면 그게 날라와 얼굴로. 예. 네, 잘못되죠. 이게 남자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이 비싼 게 엄청 비싸요. 맞아요. 고가고. 네. 네,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사단 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그냥 가만히 본인은 지키고 계시다가 렌탈로 해서 같이 야식을 먹는 분아 이게 낫지 않을까. 네. 네. 아, 우리 손바닥 지문 펴본 적 있다고. 주름 개선 크림으로. 지문 아, 펴보자, 지문.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엄마한테 네. 이, 뭐더라? 주름 방지 크림 그거 짜고 놀다가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아냐고? 네. 네. 그때 당시 몇만 원이었으니까, 어릴 때니까. 이거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름 개선제 입술에 발라보자. 입술 주름 없어진다. 주름이 나 너무 많아서 발라봤어.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그 주름이 그렇게 개선되나요? 입술이 이렇게 된다고?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이 다 흐를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집은 어머니가 화장을 거의 안 하시고, 로션만 바르시거든요. 아~ 평생.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오히려 아들들이 화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들들이 화장품을 조금 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만큼 모르죠. 그렇지, 모르죠. 예. 네. 근데 뭐 에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양크림 뭐 바르고 시작하면 정신이 없죠. 아, 입술 주름 펴주면 보톡스냐고. 네.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발 뒤꿈치에 발랐다가 발 뒤꿈치로 맞을 듯. 그렇죠. 네. 와서 뭐해 오빠? 아이크림 바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뒤꿈치에다가 아 자꾸 각질 생겨가지고 이거 야 좋다 좋아 네. 이러고 있으면 사단 납니다 진짜. 네. 그냥 끝나는 거야. 갑자기 발뒤꿈치가 하늘에 있다가 꽉 내려찍죠. 네, 잘못되죠. 네.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성정 어렸을 때 코에 뭘 바른 거냐고 하시는데 이제 3살 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바른 거지 코에다가 이렇게. 아, 그래서 도단한다 계속? 도단해서 한 그건 약이잖아요. 어찌 됐든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약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각질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용도를 모르면 다 똑같이 이게 로션인 줄 알고 스킨인 줄 알고 막 바르다 보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바르다 보면 금방 씁니다 그거는. 조금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익명최님께 용국이의 일침.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 빼주세요. 네. 자, 8727님. 제 남자친구가 만화가 주호민 씨의 팬입니다. 오, 여성분들 사연이 오늘 왜 이렇게 많지? 기분 나빠 그래서? 충격적인데? 그럴 수 있지. 배텐이 많이 커졌네요. 웹툰 작품도 좋아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것도 꼬박꼬박 본방으로 챙겨보는 찐팬인데요. 갑자기 주호민 작가님처럼 머리를 빡빡 밀겠다고 남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남친이 머리 미는 거 진짜 싫은데 어떻게 말리죠?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근데? 아니, 머리 스타일이 같으시니까. 난 밀었잖아 이미. 네. 절대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걸 왜 나한테 보냈지? 정영국 씨가 절대 싫은 거죠. 그런 이유로 토요일에 들으신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한테 미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남자분이 뭐 밀려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여름이나 보면, 아, 나도 근데 어차피 밀까? 아, 근데 밀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밀던가, 그러면. 근데 왜 내 앞에서 얘기를 하냐고. 난 이미 밀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겠지? 에이. 한번 또 하자. 밀어? 아, 더. 짜증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안 밀어본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런 거지, 막상 또 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밀죠. 이렇게 못 밀어요. 네. 네. 남친이 혹시 탈모 초기인 거 아니냐고. 아니 뭐 탈모 초기면 밀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괜히 으름장을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머리 밀 거야. 그러니까 만화 이거 보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말라든가 예를 들어서 약간 뭐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0분이 아 나 머리 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머리를 미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넘어가요. 헤어지려고 각 잡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뭐가 계기가 있어서. 삭발 시위 중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맨이 만만한 게 이거니까. 나 머리 진짜 민다, 이제. 아, 오빠 하지 마. 아니, 그게 재밌어서. 오빠 진짜 하지 마. 민다? 하지 마. 이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머리는 무조건 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죠. 남친이 정치인일 수도 있지라고 하신 블링톰님인데. 너무 다른 얘기 하시는데. 삭발지. 삭발하면 다 정치인이야? 예. 네. 그렇네요. 예리하네요. 자,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못하게 막는 방법? 예. 아,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1침으로 가야 돼요, 그건. 그래요? 네. 자, 용국이 1침! 자기도 밀어야지, 뭐. 여자가 밀면 약간 말도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먼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머리 밀면 안 되겠어. 막, 자기 못 밀지.
그런 거죠. 역효과 있습니다. 네, 헤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맛삭발. 이게 근데 쌍라이트 맛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포츠 머리랑 아예 미는 거랑은요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괜히 흉내내셨다가 머리 기르는 또 와중이면 중간에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밀고 하다 보면 계속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용욱 씨와 함께 했고요. 끝났어요? 많은 예, 끝났어요. 예. 짧죠? 네, 좋네요. 예. 예. 알찼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끊고 계시겠습니다. 빨리 끝났는데. 근데 녹음 엄청 짧은데? 녹음 빠르게 나. 아, 이거 하나 하나 있어. 뭐? 하나 더 해? 일침 할 게 있었어. 하나 더 해? 하나 더 할까? 짧다? 짧게 나게. 일침 밖에 할 말이 없어. 짧게라도 제가 녹음 쓸게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0219님,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사원이 매일 이빨에 립스틱을 묻히고 다닙니다. 너무 지적하고 싶은데, 말해주고 싶은데 기분 상할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센스 있게 알려주는 방법 없을까요? 너 이빨에 불난다. 이런 멘트 좀 알려주세요. 이거요. 이런 경우 있죠. 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예?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전 얘기해요. 뭐라고요? 뭐 묻었는데 치아에? 이렇게. 치아에? 뭐 묻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먼저 해주냐면 본인이 이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고도 하다가 화장실 가서 딱 보고 알았어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갖다가 기분 나쁜 거 아닐까? 아 얘기 안 해. 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차라리 그냥 더 얘기를 해주면 말하는 톤에 따라 좀 틀린 건데 야 뭐 묻었어 이게 아니라 뭐 묻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그게 좀 약간 챙겨주는 느낌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톤만 살짝 달라서 하면 달리게 하면 이거는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거죠. 잇몸에서 피 난다 이런 얘기. 피 아닌데. 그러면 확인해봐 이렇게 아. 되게 꼴보기 싫어서 그래 이렇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먹었어? 어, 너무 많이 끼웠다 이렇게 양치했는데 더 닦어 이런 거 약간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챙겨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다 지적을 해요. 이빨에 꼽혔다. 꼽혔다? 시인이야? 부드럽게 지적하자고. 뭐 해바라기야 뭐야. 네. 치아에 해바라기 폈네? 어, 극단적으로. 쥐 맛있어? 이렇게? 이게 제일 싫어하는 멘트잖아, 이게. 쥐 맛있어? 쥐 잡아먹었냐? 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쥐를 잡아먹어. 예. 저는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있어. 아버지가 들어와서 쥐 잡아먹었어? 이런 거 있죠. 밥상 뒤집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다가가서 챙겨주는 거를 은근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요? 괜찮죠? 뭐 마스카라 번진 것 같은데? 치약 대신 고추장으로 닦았니? 최악이다 진짜. 아 여기 있는 거 읽은 거예요? 너 저기 치아 고추장으로 비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 왜 그러고 다니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만약에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 회의 장소에서 너 치아 이상한데 지금 뭐 립스틱 먹었어? 이렇게 되거나 뭐 김치 발랐는데 막 이렇게 되는 순간 분위기 쌓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게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너 얘 좋아하지? 너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좋아하는 거야. 겁나 좋아하네. 예, 네, 좋아하는 거야. 맞았네. 왜냐면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걸 해주고 싶은 거야 말을. 예.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고추장으로 닦았니? 어. 쥐 잡아먹었냐? 쥐 맛있어? 어, 몇 마리 먹었냐? 절대 안 되겠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 뭘 몇 마리 먹어요? 부위야? 아 이게 묻다 보면 또 혼자 신나서 계속 하거든. 그래요. 남자들은 멈출 줄 모르잖아요. 아. 근데 이건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 좀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이걸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여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고마워했어. 아. 만약에 좋아했다 치면 그다음부터 자꾸 이거 발견하려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두 번 정도만. 좋죠? 쥐채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취하게다 진짜. 예. 맞다시로 양치했니? 약간 진짜 이거 외모 갖고 지적하는 건데 이건 전우조한테만 전우조한테도 하기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힘든 네. 말을 굳이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사이 안 좋아지니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정용욱 씨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고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내가 28분 20까지 넣었어. 자, 후에 두 가지 버전도 있다겠습니다. 뜻곡에다 적어둘게요. 11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맹맹 소리인데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 박세별의 잊으라 하지마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11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쥐치면 미친 거 아니야? 뒤에다 읽어보세요. 아 너무 웃긴데. 좋아하지. 아 좋아해. 그 어리잖아 벌써 딱 이런 걸로. 뮤스틱 묻었다? 알아 이 새끼야. 잘못 때리고 여자신입한테 지금 작업 중인 거지 그치? 응 무조건 작업 중이지. 근데 이에 립스틱 왜 묻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내가 발랐니? 보통 어떻게만 묻지? 밑에까지 막 가르나 이렇게 막? 아니 입술 묻는데 이렇게 와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웃다가? 웃다가 거의? 입에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많지 않잖아. 이거는 병 아니야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인 것 같은데? 적당히 아 왜냐면 나도 립스틱은 아니지만 어쨌든 립밤 같은 건 바르니까 근데 이에 묻을 일이 없어 보였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바를 때 묻은 게 아니고? 아니, 바를 때 뭐 이렇게 아유 바를 때 아니에요. 누가 치아 이걸 바르니? 바르고 나서 마르기 전에. 아 마르기 전에 말라? 네 그거 어. 말라요. 모르니까 얘기해줘야지. 태중이 립스틱 안 발라? 응 발라봐. 다음 주도 하나. 아 잠깐만. 맞지. 어. 그 다음 주가 두 개라면? 그 다음 주가 토요일. 월요일. 11일 하고 23일. 얘기해줘 보자. 다시 너무 바뀌어서 저장을 안 해놨어 그냥. 여러분 이제 용구경 생방이 몇 달만 생깁니다. 마지막에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아 생방 재미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오빠. 말을 못 하니까. 말 한번 사보니까. 혼자? 아니 나가면 사. 인사도 못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안 줘도 돼. 서른셋 죽을 때도 얼굴 잘 기억해도 결혼하기 전 얼굴 왜 그렇게 하네? 아 잘못되지 어두워지고? 어. 많이 어두워지지. 사진 찍을까? 응, 찍으세요.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아. 케이스 한번 더 보여달래. 케이스. 보이잖아. 가까이? 응. 히스레저와 호아킨이 함께 좋아요. 있습니다. 이게 분할인가? 이틀 후가. 아. 너도 감기 걸렸어? 아니, 나 감기 안 걸렸는데. 귀찮아. 이제 초기 같은데. 얼마나 이제 초기가 그런 건 아니고. 어. 안 나, 나이 40 넘어가면. 집에 들어 누워야 돼. 진짜로 부상 맞고 조커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네, 그 빼빼로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11월 9일인데? 조커 아니 11월 11일이잖아. 뭐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상상 사진. 마음대로. 아 빼빼로 사요?
다 들려, 다 들려. 그냥 얘기해. 자랑한 놈인데. 자랑한 놈인데. 갈게. 안녕하세요. 참 유대로가? 땅겨. 아, 반대 뛰러?